어떻게든 주주의 권한을 무시하려는 임포스코 반드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결국 포스코 주주총회가 이러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온 것은 국민연금의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마치 중립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최정우 회장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무력적인 한일 외교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그런 국민적 노력으로 설립해서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많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막대한 수익이 올렸고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현금을 수십조를 갖고 있을 정도의 그런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한 무분별한 자원외교 정책들을 포스코가 수행하느라 그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자산들을 다 날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무엇보다도 적폐청산 작업 중에 하나로 포스코가 그동안 정권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막대한 현금 자산들을 무분별한 자원외교나 아니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여러 가지 부패행위에 사용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포스코 이사회는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한 번도 안건으로 다룬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연금은 많은 현금 자산이 있던 시절에 국민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포스코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결국 포스코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서 많은 손실을 보인 상태입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그 포스코의 부실한 경영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본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각 분야에서 포스코로부터 고통받고 포스코 때문에 힘들고 포스코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거 포스코 센터 모이고 있는데 여전히 포스코의 변화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은 우리 노동자들과 시민의 삶을 위해서라도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의 문제는 단지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와 관련돼서 미얀마 군부와 결탁하고 있는 포스코의 투자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계 시민선언 박도형 공동대표로부터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천하는 국제연대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맡고 있는 박도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유착관계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최정우 회장이 연임됐다라고 속보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연임은 시작이 아니라 이제 그 끝을 향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선택한 구태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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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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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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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